안녕하세요. 스티반 그룹 대표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법이죠. Rescission Period, 즉 계약 취소 가능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실제로 제가 겪었거든요, 최근에. 그래서 정말 이거는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작년에 한창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때 BC 주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자 프리세일처럼 계약 취소 가능 기간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이미 기존에도 분양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이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거셨다 하시더라도 온전히 그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택, 즉 리셀에게도 심지어 오퍼를 놓고 아무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오퍼가 수락된 날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3 비즈니스 데이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하면 수락된 금액의 0.25%를 셀러에게 내시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의 뭐 예를 들면 100만불짜리 서로 오퍼가 수락이 됐어요. 근데 이 3 비즈니스 데이 이내에 없었던 일로 하자 하려면 2,500불을 셀러에게 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셀러분들은 다 조건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걸렸다 하더라도 3일 이내에 일어났다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수요일날 오퍼가 수락이 됐어요. 그리고 금요일까지 조건이 걸렸던 거예요. 인스펙션을 해보겠다, 모르게지를 알아보겠다, 다 진행이 잘 돼서 금요일날 인스펙션 다 완료하고 디파짓을 토요일날을 내고, 작년 같으면 이게 모든 게 다 끝났다 와 하실 수 있잖아요. 수요일날 오퍼가 수락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리시즌 피리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. 왜? 수요일날 오퍼가 수락됐기 때문에 목, 금, 토, 일은 카운팅이 안 되죠. 그 다음 주 월요일 자정에까지 가여가 잘못 산 것 같은데 0.25% 주고 나서 캔슬하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. 제 매니징 브로커랑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프리 비즈니스 데이 이내에 디파짓이 걸려야 현실적으로 그 0.25%를 수월하게 셀러가 받을 수 있더라고요. 바이어 디파짓에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디파짓도 걸지도 않고 단순 변심으로 3일 만에 나 안 해 이러잖아요. 그러면 또 소송을 통해서 0.25 내놔 해야 되는데 안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깨알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네요. 그래서 저희 스티반 부동산 그룹은 여전히 조건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3일 비즈니스 이내에 이게 모든 게 일어났다면 쇼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왜? 백업 오퍼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, 셀러분들에게. 그 백업 오퍼가 무슨 뜻이냐? 말 그대로 백업입니다.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받아놓는 오퍼를 백업 오퍼라고 말을 하죠. 자, 여기서 그러면 백업 오퍼가 이 기존 오퍼를 그럼 캔슬시킬 수 있느냐? 그야말로 그냥 백업이기 때문에 기존 오퍼가 어떻게 할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나 셀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죠. 혹시 모를 거를 대비해서 받아놓는 거니까. 반대로 바이어 입장에서는 여러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게 오퍼를 여러 개의 수락을 받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. 법으로 백업 오퍼를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봐, 저 새롭게 리스팅이 올라와서 저게 더 좋은데 이거 캔슬하고 갑시다 솔로, 우리 그렇게 일주일 더 못 기다리겠으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. 왜? 한번 수락이 됐으면 백업 오퍼라도 일반 오퍼처럼 빠져나오려면 3 비즈니스 이내에는 0.25%를 셀러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합당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몰개지 또는 뭐 인스펙션, 뭐 수라타 서류 검토 등에 의거하여 해서 빠져날 수 있지, 여전히 단순 변심으로 나 이거 캔슬하고 새로운 리스팅 저거 좋은 것 같으니 절로 옮겨갑시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래서 제 아무리 기가 막힌 오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무 조건이 없어, 심지어 디파짓까지 동봉해서 오퍼를 보내서 여러분께서 수락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리시즌 피리어드 3 비즈니스 데이가 지나야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빠바이!